조국, 윤석열과 김경률을 생각한다. 윤석열,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윤석열,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참여연대 김경률. 참여연대 간부 김경률, 조국 펀드 심각한 문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국 사모펀드에 권력형 범죄 가능성 있다고 봤다. 김경률, 수일에 거쳐 분석. 충분한 증거 가지고 있다. 더 팩트. 2021년 7월 1일.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 권력형 범죄 근거 없어. 오천 조과 대법원 판결 정경심 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 듯. 박건우 화백 6월 30일 조범동 사모펀드 대법원 최종 판결 정리. 조범동 재판 징역 4년. 조범동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들. 권력형 비리 아님. 정경심과 공모 없다. 무죄. 조국 펀드라고 퍼뜨리고 수사한 검찰과 언론의 거짓말이었다. 검찰과 언론의 거짓말. 윤석열과 김경률을 생각한다. 조국. 조국 전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가능하면 조국 흑서 집필 참여자들 전체에 대해 부탁드리고 싶지만 우선 이 사람만이라도 김경률만이라도 전문가 행세하며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암적 존재들입니다. 이형렬. 대법원은 조국 오촌 조카가 관여한 펀드 사건에 대해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는 무죄로 확정했다. 조국 펀드나 이름을 붙이고 터무니없는 검찰 수사와 기소를 독려, 자행한 검찰 수장이었던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감방에 보내야 마땅하다. 권오준.